스승님, 자연재해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국에서는 100년 만에 대홍수와 토네이도, 대만은 여러 차례의 지진과 해일 피해,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오르스크댐이 무너져 4,200여 가구가 침수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옆나라 카자흐스탄까지 피해가 확산하여 9만 명에 이르는 주민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미국은 텍사스주를 연일 강타하고 있는 강풍과 폭풍으로 인해 사망자가 생기는 등 피해가 막대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계절은 어느덧 5월이 시작되었고 앞으로 폭우나 태풍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태풍이나 폭우 피해를 보기 전에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스승님께서 모든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부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갑진년은 우리나라도 비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태풍 피해나 비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여름 장마 때부터 가을 장마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여름 장마도 조심해야 되지만 가을 장마를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태풍, 홍수 피해가 우리나라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대비책을 세우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후 불안정, 전 세계적으로 기후 불안정이 생기면서 온난화 현상도 생기고, 이렇게 기후 불안정으로 인해서 대홍수 또는 지진 또는 해일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재난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초기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이런 재난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제가 조심하라고 한다 해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심각한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불안 심리만 더 조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이야기는 안 하고 싶은 겁니다. 국민의 심리가 오히려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막을 수 있다면 말을 하죠. 근데 말을 한들 이 자연재해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고 싶은 겁니다. 다만 올해 우리나라도 비 피해, 이 태풍 피해 이런 게 예상되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00분의 1 피해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에 비교하면 100분의 1. 우리나라 100배 이상 지진, 홍수 등등의 여러 가지 피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비교하면 100배 이런 피해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전 세계인들이 각성하고 노력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백두산이 울고 있습니다. 백두산이 폭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두산이 울고 있어요.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빨리 폭발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백두산 폭발이 올 것 같아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우리 당대에 백두산 폭발이 올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당대라고 하니까 수십 년 이후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 정말 제가 연도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그러니까 빠른 연도 안에 백두산 폭발이 이루어질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 백두산이 울고 있어요. 지금 폭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책도 우리 국민이나 북한 주민이나 세워야 됩니다. 사실은 저는 그게 가장 두렵습니다. 가장 염려가 되고요.
예, 백두산이 폭발한다면 그 재해가 아마도 세계적으로 큰 재난이 될 것이기 때문에 걱정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 해서 당장 온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또 겁먹을까 봐 말씀드리는데 당장 온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빠른 연도 안에 염려가 된다.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빨리 올 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정말 그에 대한 대비책도 세울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정확한 연도까지 얘기하면 또 우리 국민들이 더 불안해지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자연재난에 대해서 여러분이 늘 대비하는 마음을 가지란 뜻입니다.